해볼까 TV. 반갑습니다. 해볼까 TV의 보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댓글로 평가해 주시면 콘텐츠 개발에 큰 힘이 됩니다. 한 줄 평도 괜찮으니까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앱스토어가 이처럼 먹통일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체인은 사용자의 암호미 신용카드 번호 또는 은행계좌 핀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편리한 기능이지만 이 기능에 오류가 있으면 암호화로 연결되어 있던 앱의 로그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키체인 재설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스폿라이트를 열고 키체인 액세스 앱이라고 검색합니다. 키체인 접근을 실행합니다. 키체인 접근 창이 뜨면 좌측 상단의 앱 메뉴에서 키체인 접근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환경 설정 창이 뜨면 기본 키체인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관리자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키체인 암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그냥 관리자 암호를 입력해줬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로그인 키체인을 암호 없이 생성했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과를 클릭하고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 창이 뜨면 우측 상단의 애플 아이디를 클릭합니다. 키체인의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체크를 해줍니다. 앱스토어를 비활성화시키고 쿠키와 캐시를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앱 메뉴의 이동을 열고 유틸리티를 클릭하여 유틸리티 폴더를 열어줍니다. 폴더 안의 활성화 상태 보기를 실행해 줍니다. 활성화 상태 보기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활성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활성 중인 프로세스들이 보이죠? 검색창에 앱스토어 에이전트를 검색하고 선택한 후 더블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아래쪽의 종료를 클릭해줍니다. 이 프로세스를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창을 닫아줍니다. 이번엔 쿠키와 캐시를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더를 열고 커맨드와 쉬프트와 G를 함께 눌러줍니다. 입력란에 물결 슬래시 라이브러리 슬래시 프리퍼렌시스 슬래시 라고 입력 후 이동합니다. com.apple.applestore.plist 파일과 com.apple.applestore.plist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com.applestoreagent.plist가 있다면 함께 선택해 줍니다. 저는 없어서 그냥 패스. 삭제를 해줄 건데요. 일단은 휴지통으로 이동하고 작업 완료 후 비우기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저는 옵션과 커맨드와 백스페이스를 함께 눌러준 후 삭제 버튼을 눌러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커맨드와 시프트와 G를 함께 눌러줍니다. 이번엔 입력란에 물결 슬래시 라이브러리 슬래시 쿠키 슬래시라고 입력한 후 이동을 클릭해줍니다. 저는 지금 폴더가 비어있는데요. com.apple.appstore.plist라는 파일이 보인다면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커맨드와 시프트와 G를 함께 눌러줍니다. 입력란에 물결 슬래시 라이브러리 슬래시 캐시 슬래시라고 입력한 후 이동을 클릭합니다. com.apple.appstore 폴더와 com.apple.storeagent 폴더를 선택합니다. 삭제합니다. 자, 이제 다시 앱스토어를 열어볼까요? 정상적으로 잘 열렸죠? 알면 간단하지만 모르면 좀 답답한 팁이었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볼까 TV의 보까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